창업할 때 자격증 꼭 필요한가요? 하시는데 창업할 때도 꼭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 사장님은 커피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커피를 많이 해보신 분이구나라는 그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추천은 하는 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 바리스타 제과제빵 학원 인천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 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커피를 처음 한게 2007년부터니까 커피 시작한 지한 14년, 15년 정도 됐어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커피라는 음료 자체의 매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제 커피를 너무 맛있게 먹고, 또 그분들이 다시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와서 직원으로 일도 하고, 이제 제 가게도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직원으로 일할 때랑은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저트까지 해서 제가 막 7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 제가 겪은 것들, 뭐 시행착오 하면서 겪은 것들, 혹은 이제 제가 재밌게 느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준비를 하고 강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전반적인 커피 교육 쪽을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리스타 교육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오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격증 취득 과정이더라도 이제 자격증 취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장에 나가서 쓸수 있는 팁 위주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취미로 배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창업 생각하고 이제 자격증부터 따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자신만의 이유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딸기청을 담가서 딸기 라떼랑 딸기 에이드랑 이제 냉동 딸기 같은 걸로 해서 딸기 스무디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이렇게 원데이를 할수 있어요. 요즘에 블렌딩 청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섞는 청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티를 넣어갖고 같이 티와 약간 티백에 티를 같이 먹는 약간 이런 티 블렌딩도 좀 유행이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자세로 커피를 내리고 템핑을 하고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손목 쪽에 엄청 부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약간 올바른 자세, 부상이 없도록 약간, 그리고 화상의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커피를 쭉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면 부상에도 유의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커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되게 그 홈카페랑 홈바리스타가 유행을 하면서 이 문턱이 너무 낮아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바리스타라는 거, 커피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자기가 마시는 커피를 그냥 만드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약간 즐겁게 즐겁게 네,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